마지막 미팅 이제 개봉동 쪽에 지금 가고 있어요. 기술지도 바로 가고 있는데 초보자들은 정기적으로 좀 봐줘야 되고 제품 상태도 봐줘야 되고 또 이렇게 신제품 개발하는 거에 있어서 꾸준히 관리를 잘 해줘야 돼요. 제가 한 두 군데 저기 오픈한 데가 있는데 이제 뭐 나름 자기들이 이제 알아서 해보겠다고 해가지고 하고 있어요.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렇게 SNS에다가 이제 신제품 개발했다고 이렇게 올리고 자기네 제품 사진 올리고 아 저도야 다 보죠. 거기야 보는데 그리고 또 저하고 저 알고 지내는 지인들도 그걸 보고 또 저한테 얘기를 해요. 왠지 진짜 우스갯소리로 초보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, 뭐 어린아이들이 만들어 놓은 거, 체험학습한 거 마냥 신제품이라고 사진 올려놨다고 이렇게 보면 왠지 어설프고 마치 뭐 말로 표현하기 뭐 이게 좀 저기 한데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. 전문가가 재료학 또 아니면 제품이라든가 구성을 잘 맞춰서 가르쳐주는 거 하고 본인이 알아서 한다는 거 하고 많이 틀려요. 어린아이가 그림을 그릴 때 엄마가 그 색연필 잡고 있을 때 손 잡아서 이렇게 손에 손 엄마가 왜 손을 감싸서 이렇게 뭐 그릴 때 이렇게 해주잖아요. 그런 것처럼 옆에 사수가 있어야 돼요. 있으면서 이렇게 물건도 좀 봐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나름대로 또 자기들이 또 이렇게 해보겠다고 해서 이 제품을 올려놓고 사진을 올려놓으면 왠지 모르게 손님들이 아 뭐 여기 진짜 뭐 초짜야 막 이러고 뭐 좀 비아냥거리고 속으로 이렇게 좀 깔끔하게 안 나오니까 그런 것도 고객들 눈초리도 보지 못해요. 그리고 정체성이 없어. 나만의 어떤 우리 뭐라 그래나 남의 거 보고 카피하니까 그게 문제란 얘기예요.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경우도 제가 많이 봤고요. 그래서 유학이면 배울 때 좋은 사우한테 배워야 되는 거에 맞는 거고요. 그 다음에 또 뭐 궁합이 맞는 재료라든가 뭐 두루두루 기술적인 부분도 그렇고 재료학적인 부분도 그렇고요. 전문가한테 배우는 게 좋고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하루 이틀 3일 뭐 이렇게 해서 원데이 클래스 해갖고 프라이팬 왕에다가 기름 버갖고 그런 데 가서 2, 3일씩 배워서 돈 100만원 주고 배우는 데도 있어요. 그렇게 배워가지고는, 공방 가서 배워가지고는 거의, 가게, 몇천 들여서 가게 오픈해가지고 몇 달 못 버티고 문 닫는 가게 저 많이 봤습니다. 그거는요, 배워가지고 그렇게 집에서 해 먹을 때나 해 먹는 거지, 보너스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랍니다. 되게 어렵습니다. 우습게 보셨다가는 안 돼요. 그래서 아무한테나 가서 배우시면 안 돼. 뭐 예를 들자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하듯이 교도소만 들락달락 해서 그 안에서 오랫동안 생활애들이 법을 잘 알거든. 야 너 1년 6개월이야 너 집행유예야 막 이러거든. 그런 것처럼 그런 사람들한테 무슨
자문을 구하고 뭐를 구하고 그런 거랑 똑같이 변호사 안 찾아가고. 아무튼요, 내가 이걸로 사업을 한다 하면 전문가하고 하셔야 돼. 두루두루 모든 거 다 전기서부터 동선서부터 정말로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모든 걸 한 방에 다 배울 수 있는 그런 사람하고 교육을 받아야지. 그냥 도너스, 아, 거기서 거기 아니야. 그냥 밀가루 반죽 가끔 튀겨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셨다가는 큰 오산입니다. 큰 오산입니다.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. 아무튼 길이 많이 막혀서 혼자 뻑뻑이 날리고 있습니다. 제 말 잘 듣고 귀담아 들으셔야 돼. 흘려들었다가는 안 됩니다. 저 많이 봤어요.